이렇게 보시면은 커머스 마이너가 PSMC 여기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게 HLB 이노베이션이다. 언제부터 편입이 되었다? 원형두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 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1년 이상 세력 지분 관계를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세력에게도 롤모델은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어제에 이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구글 멤버십을 가입해주신 살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구글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회원전용 동영상을 통해서 장마감 시황과 인사이트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회원전용 게시판을 통해서 제가 보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금액대에 비해서 훨씬 더 수익률이 좋으니까 한 번씩은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두 갈씩으로 HLB 이노베이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로 공시가 떴어요. 공시가 뜨면서 베리스모 테라퓨틱스, 여기가 이제 진양권 회장이 진행을 하고 있는 HLB에서 가장 막중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 거기에 이노베이션이 타법인 출자지금으로 현금을 갖다 취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취득 금액이 대략적으로 130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흐름이잖아요. 그죠? 최종적으로 연결고리가 그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오늘 이 공시가 떠주면서 조금 더 이해가 더 빠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롤모델을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롤모델처럼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뭐 지켜보실게요. HLB 이노베이션 오늘 마이너스 2.74% 진행이 되었고 시가총액이 2,717억인 회사 보시면 매출액이 형편없죠. 매출액 형편없는데 여기 당기순이익 반짝 올라오던 거 요거는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크게는 의미 없는 상황이고 당좌 비율이 좋긴 하지만 유보율이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BPS 보시면은 지금의 주가가 말도 안 되게 올라가 있다. 당장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주식의 가치가 청산가치로 변하게 된다면 주당 받아갈 수 있는 가치는 지금의 주가의 5분의 1 토막밖에 안 된다. 약 20%밖에 안 된다. 이런 회사죠. 그래서 아 회사 자체가 건전하지 못한 회사구나. 그 다음에 뭐 평가를 고평가를 받을 이유도 없지만 왜 이렇게 가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 거는 사실상 그 HLB 그룹에 편입이 되어 있던 기계공작 회사였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게 된 거죠. 보시면은 여기 과거에 보시면 2015년도에 이 HLB 이노베이션이 과거의 이름이었을 때 PHMC였을 때 거기였을 때는 보시면은 우리 인베스트라는 곳에서 원형두로 최대주주가 변경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운영도 유명하죠. 최근에 코스닥 개미지옥2라는 거기에서도 나왔었던 지금 이름이 뭐죠? SL바이오닉스 거기를 갖다가 움직이는 그 회장의 이름이죠. 아 그때부터 이 회사는 그 작전 세력이 어느 정도 이용이 되려고 하고 있었다. 날짜도 보시면은 2015년도 이때가 원영식 그룹이랑 이제 움직일 때가 출발할 때가 2015년도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HLB 이노베이션에 수많은 회사들이 지나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커머스 마이너 어저께 오늘부터 진행을 한번 해보자고 했었던 연결되는 회사죠. 그래서 제가 이거 HLB부터 하겠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고 2017년도에 커머스 마이너라는 회사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들어와서 보시면은 최대 주주가 또 2018년도에 코디엠으로 변경이 되려고 했다가 말았던 그런 식으로 코디엠 뭐 커머스 마이너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얘들끼리 서로 지분 경쟁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지분 경쟁을 막 했다가 20년대까지 했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한중건설에서 경남제약 헬스케어에게 그 어느 정도의 이제 지분을 사들이면서 마무리가 되었고 경남제약 헬스케어가 결국에는 커머스 마이너 여기에 있는 지분이겠죠. 여기 있는 지분에서 가져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FNT라는 기존에 있던 주주가 여기 이 애들한테 팔아야 될 거를 갖다가 HLB에게 넘기게 되는 거죠. HLB에게 넘기게 되면서 HLB 이노베이션이 되었다. 그래서 23년 2월 22일 날 노마드 제3호 조합, 노마드 제3호 조합 아시죠? 노마드 조합이라는 거는 진양권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진양권 따님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그런 그 조합 투자 조합이에요. 투자 조합이라서 노마드 붙어서 나오는 것들. 노마드 1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노터스에서 나왔고 2호가 홈캐스트가 인수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CSA 코스믹 여기에 나오고 있고요. 3호가 여기 있는 지금 HLB 이노베이션에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 2호에서는 분명히 이 CSA 코스맥이 공시가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이었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GP나 업무조합원은 나중에 정정해서 공시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합 자체가 이름이 굵직하게 나오는 건 다 연결고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죠. 제약 내용 이렇게 보시면
뭐 89억에 요런 애들한테 사서 이렇게 HLB 주식회사와 진행 파트너스로 다시금 바뀌었다. 진행 파트너스 여기가 지금 진양곤 따님이 들어가 있는 곳이고, 진양곤 따님이 소속된 곳이 베리스모 거기 아까 테라피틱스의 리서처로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아까 그 베리스모 거기에 투자가 들어가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보시면은 커머스 마이너가 PSMC 여기라고 얘기했죠. 근데 요게 HLB 이노베이션이다. 언제부터 편입이 되었다? 5년도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거쳐간 회사가 엄청나게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커머스 마이너 한번 진행해 볼게요. 오늘 2,295원이고, 이런 식으로 시가총액이 361원. 뭐, 더볼 필요도 없어요. 그죠? 매출 자체가 엉망이고, 유보율이 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똑같은 한계 기업으로 가고 있다. 얼마 전에 이제 거래 정지가 풀리면서 다시금 회생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원래는 이름이 경남 헬스케어였던 곳이고, 아까 경남 헬스케어에서 한중건설이 이 물량을 사가면서, HLB 이노베이션은 자유로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블레이드 엔터테인먼트가 아까 그 최대주주라는 거 어저께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사업의 개요는 경남제약 및 우수한 건강식품을 갖다 온라인에 판매하는 온라인 커머스를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다. 여성 성원빈 의류 사업 부분에서 뭐 위생 팬티 이런 거를 갖다가 진행을 하고 있고, 기능성 위생 팬티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흑자를 할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나 봐요. 여기 보시면은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 코디엠이란 곳이 지분율이 3.14%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무시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래서 코디엠을 갖다가 검색을 해보면 더코디, 아까도 그 HLB 이노베이션에 나왔던 더코디 그거잖아요. 그죠? 더코디 한번 보시면 5,700원에 이런 식으로 뭐 보합이 되어 있고, 시가총액이 200억도 채 되지 않는 회사. 역시나 한계 기업으로 가고 있고, 유벌 이런 거는 크게 의미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앞에 만약에 커머스 마이너나 이거나 두 개다가 지금 할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유보율을 바탕으로 해서 신규 사업을 들어갈 수 있다. 요거 정도는 기억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더코디나 커머스 마이너나 어디 한 군데 새로운 사업으로 들어갈 건데, 그게 지금 과연 경남제약에 있는 블록체인이나 뭐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NFT 이런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AI 쪽으로 하거나, 아니면 뒤쪽에서 보실 수 있는 그런 2차전지 라인으로 또 따라갈 것이냐, 요거의 선택지는 조금 더 지켜보면은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신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최대주주가 이석산업개발이죠. 이석산업개발. 이석산업개발 22년 12월 27일 날 이렇게 취득 처분단가 5,570원으로 들어와서 지금 주가에서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정도 선택이겠죠. BYD가 그 3부토건이 인수자금 지급하기 위해서 최대주주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서 이제 이석산업개발에게 3부통을 샀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쪽 라인에도 연관이 있다. 보시면은 더코디에 와이트솔루션이라는 곳이 이제 상장회사가 투자를 했다가 최근에는 이제 지분율을 줄이면서 이탈을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이 와이트솔루션은 이제 도구전자를 통해 가지고 저기 KH랑 요런 라인에 엮여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23년 3월 29일자로 이제 전환청구권을 갖다가 행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더코디에서. 근데 언제 적 거를 하느냐? 2018년도 5월 10일 거를 이제서야 전환청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환가에 5,570원.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더코디랑 커머스 마이너랑 두 개가 뭔가를 이제 새로운 걸 테마를 잡아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갈진 모르겠지만 자금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하나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이 이 전환가액이라는 걸볼 수가 있겠죠. 그럼 더코디는 지금 가격에서 더 떨어질 생각은 하지 않고 더 띄우려는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뒤쪽에 차트에서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사업의 개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뭐 회사의 업황, 더코디는 반도체 장비 및 LCD 장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회사였는데, 신규 사업으로 갑자기 의약품을 갖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반도체, 의약품 모두 좋은 먹거리이긴 하지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이 회사의 경영진이 이 의약품을 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같은 이공계긴 하지만 이거는 의약이고 이거는 기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겸업을 갑자기 한다는 회사들은 대부분이 상장 폐지 직전의 한계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주가 자체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알 수가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도 재무제표상에서 보시면 VMAC 이뮤노테크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커머스 마이너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 보시면 이걸로 뭔가를 하려고 했어요. 더코디에서 커머스 마이너에서 뭔가를 하려고 114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지금 잔부금액 보시면 8억밖에 안 돼요. 그나마 이 8억도 상장의 유지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혜택이 되는 거고, 아니었으면 이제 다 날아갈 뻔 했겠죠. 이, 뭐, VMAC 이뮤노테크 뭐 이런 게 얘기하는데, 핵심 기술 뭐 3대 항산화 물질인 뭐 이런 식으로 간다. 이렇게 되면 임원진 중에 누구라도 한 명이 이뭐 약학계열, 의학계열에 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뭐,
배터리 뭐 전자 뭐 이런 쪽으로 있는 거 보니까 아 이거는 그냥 뭔가를 갖다 이슈를 띄워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나가리가 되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전 영상에서 이어져 나오는 이제 버추얼 택은 받고 플레이 택이 이제 이름을 바꾸면 서울리거에 대해서 잠깐 보면 서울리거 이것도 역시나 한계 기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니까 뭐더볼 필요는 없고 시가총액 또 500억이 안 되죠. 그래서 아 왔다 갔다 한다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보자면 과거에 2019년도에 서울리거에 갑자기 클라우스 홀딩스라는 곳이 나와요. 클라우스 홀딩스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아, 이 클라우스 홀딩스가 2019년도에 서울리거에도 있었구나. 그래서 아 이걸 눌러봤더니 과거에 보면은 보고자가 서울리거 파트너스예요. 그럼 서울리거 파트너스가 클라우스 홀딩스로 이름을 바꾼 거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다트 공시에서는 마지막에 바꾼 이름으로 항상 표시가 연동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서울리거 파트너스 로켓 모바일과 특수 관계를 해소를 했다. 서울리거의 원래 이름이 로켓 모바일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얘들은 빠져나오고 기존에 있었던 서울리거에 대한 이미지를 지우기 위해서 클라우스 홀딩스라는 곳을 갖다가 진행을 했다. 조금 정리를 해서 보자면 어저께 이쪽 부분을 봤잖아요. 이쪽 부분을 봐서 제가 오늘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내려가려고 했는데 반대로 됐어요. 이노베이션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고 있고 최종적으로 이석산업개발이 DYD와 3부토관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여기 서울리거에서 갑자기 클라우스 홀딩스가 나왔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 세력 지도는 여전히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도를 가져와서 다시 한번 보자고 얘기를 하면은 클라우스 홀딩스가 여기 있죠. 클라우스 홀딩스가 여기 있고 DYD 여기 있는 거 아실 겁니다. DYD가 아까 이석산업개발을 통해서 코디엠과 여기 아래에 또 연결이 되어 있겠죠. 어쨌든 간에 3부토건이 여기 있고 휴림로봇이나 라크나나 조합 이런 것들은 과거 영상에서 한번 다시 찾아보시기 바래요. 링크 금방 찾으실 수 있으니까 보시고 쭉쭉쭉쭉 가자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결론은 HLB 요게 여기 아까 보시면 이런 라인에서 이어져 있잖아요. 요 클라우드에서 여기서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보시면은 결국에는 카나리어 바이오엠이 나온다. 지금 제가 롤모델로 HLB가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카나리어 바이오입니다. 카나리어 바이오. 카나리어 바이오가 무분별한 확장을 하고 있죠. 무분별한 확장. 그리고 이 무분별한 확장뿐만 아니라 사업의 연관성도 없는 것들을 갖다가 인수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지금 납입을 갖다가 미루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전환사채 발행하는 거 연기하고 유증 연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HLB도 과거엔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지금 진행을 하겠다는 생명과 제약 요 정도에만 진행을 했었는데 최근에 보시면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M&A를 진행을 하고 있죠. 진행을 하면서 지금 보셨던 이노베이션도 샀고 그다음 뭐 노터스도 사고 뭐도 사고 뭐도 사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테라퓨틱스나 노터스나 뭐 여러 가지를 다 보면은 사명 변경하기 전에 제약이랑 관련이 있는 사업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HLB를 갖다가 카나리오 바이오와 한번 엮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런 거였는데 오늘 얘기 나온 김에 요까지만 진행을 하고 다음부터 다시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본 종목들 차트만 한번 볼게요. 자, 합리적인 방법으로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계좌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6월 16일 날 가디언즈 종목 한 종목 더10% 수익률로 청산을 했어요. DY 파워 14,000원에 매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제 계신 분이 올해 초에 저와 이제 인연을 맺어주신 선생님인데 올해 초에 손절한 금액을 여기 와서 익절로 바꾸면서 새삼 시간에 투자한다는 가르침을 되새깁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올해 초라고 해봤자 기껏해야 얼마 안 돼요. 적어도 뭐한 3, 4개월 정도 되겠죠. 요 3, 4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손절한 부분 다 만회하시고 익절로 지금까지 했던 방향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죠. 가디언즈 멤버십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워렌 버핏을 추종하는 그 안전 마진을 추구하는 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기적인 부분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시고 이거에 대해서는 종목당 5만 원 정도의 수수료만 지불을 하시고 그다음에 투자금은 얼마를 넣으시든 간에 버티시면 됩니다. 시간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에 투자하면 당연히 올라오겠죠. 워렌 버핏은 항상 그렇게 부를 축적을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똑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가디언즈 멤버십은 포트폴리오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종목으로 투자를 하셨을 경우에 이 종목이 조금 시간이 걸린다면 지루하실 수가 있다. 다른 종목들은 갈 수도 있고 이 종목 안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뭐열 종목 중에 한 종목만 어느 게 먼저 가는지 제가 안다고 하면은 한 종목으로 진행을 하지 뭐 하려고 포트폴리오 하겠어요. 그죠? 다른 분들도 대부분 다 똑같은 겁니다. 포트폴리오 운영을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종목을 갖다 편입을 함으로써 시장의 민감도, 위험도를 갖다 리스크, 개별 종목의 리스크를 줄인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부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HLB 이노베이션부터 진행을 하자고 하면 HLB 이노베이션 이거 완전 그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모두가 알고 있었던 그런 작전주로 들어가는 거라서 미리 여기서 다 모았던 자금들이
매집을 했다는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누구도 타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으로 만든다라고. 그러면서 일정 주가 자기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그 만족스러운 상황까지 올라간다면 그때부터 거래량을 줄 수 있도록 흔들어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까지 가서 거의 단기간에 뭐 반년도 안 되는 기간에 900원대, 1000원대에서 5000원까지 대략적으로 6배 정도 차익을 보는 걸로 진행이 됐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 회사가 뭐 적자에서 다시금 흑자로 돌아섰다고 하지만 이 정도 매출액이 나올 정도는 아니다. 아니다. 전형적으로 우행상장을 통한 어떤 그런 차익을 볼 수 있는 세력들은 분명히 존재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 회사들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는 거 세력지도에서 볼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여기서 고평가에서 잡으신 분들은 지금 와가지고는 뭐 손절하게 애매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비중 자체를 갖다가 조금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커머스 마이너 상당히 오랜 기간 정지가 된 회사죠. 이렇게 한 대략적으로 한 3년 정도 거래가 되어 있었는데 어쨌든 거래 정지가 풀리자마자 이런 식으로 급락이 나왔다. 급락이 나온 건 당연한 거죠. 이게 출자 전환한 물량들이 그냥 대손 충당 날려버린 거 그냥 자비익으로 날리기 위해서 그냥 다 꽂아버렸기 때문에 빠지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들어 올려준다고 얘기를 한다면 새로운 테마를 붙여가지고 올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이 뭐 테크일이나 여러 것들이 있었다. 강원 에너지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진입 시점은 한 요 정도 왔을 때 올라가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향후 지켜봐야 되겠죠. 지금 요 정도에서도 아까도 보셨듯이 뭐 재무적으로 돈을 어느 정도 쟁여놓고 있고 그다음 붙어있는 더 코디 고기도 뭔가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선에서는 이런 거 하면 안 되시지만 뭐 붙어도 한번 나쁘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더코디 한번 보세요. 더코디도 보시면 이렇게 등락이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환기기업에다가 적자기업. 아까 커머스 마이너도 엄청나게 뒤에 많았는데 이것도 이렇게 쭉 빠져가지고 최고가 44만 얼마고 아래가 5천 얼마다. 그러면 마이너스 한 99% 손절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와가지고 이 구간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서 몰린 사람들이 뭐 손절하거나 이런 건 의미가 없다. 여기서도 보시면 매집을 했다는 의미 딱 보이고 그 다음에 거래정지 감자 이후에 이런 식으로 빠졌다. 그러면 아까 그 자금 어느 정도 모은 거 보셨죠? 크게 의미는 없는 거겠지만 뭔가 띄울 만한 이슈는 하나 터뜨리고 갈 것이다. 근데 그게 블록체인 쪽으로 뭐 따라갈 건지 아니면 뭐 의료 AI나 2차전지 쪽으로 따라갈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진 않습니다. 명확하진 않지만 분명히 지금 상황에서는 거래 정지 당하거나 뭐 그럴 이유는 크게 없다고 보고 뭐 손실 보거나 그럴 정도의 뭐 리스크는 안고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전환 사채를 갖다가 전환한 가격이 5,700원 딱 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히 또 올릴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 보면은 이제 기존의 세력들 2차전지에서 막 엄청나게 해먹었던 세력들이 다 이탈하고 다른 쪽에서 나와가지고 이런 거 주가 등락을 보이는 게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꾸준하게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뭐 금호전기나 이런 것들 사셔서 분명히 수익을 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여기 저점에 사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수익 본 사람이 몇 분이야 되시겠어요. 그죠? 이런 중간중간에 물리셨거나 아니면 물타기 하셔가지고 손실이 엄청나게 크신 분들은 많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럼 여기서 손절하신 분들 뭐 작은 금액 하셨겠어요? 최소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억까지도 하셨을 텐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가디언즈 멤버십 저 펀드 매니저 경력에 실전 투자 입상 경력이 있는 저를 믿고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 투자금 500만 원으로 한 종목 한번 진행해 보세요. 500만 원을 한번 진행해 보시고 투자 정보 이용료는 5만 원입니다. 5만 원. 5만 원 주시고 500만 원 그리고 목표 수익률은 10%예요. 10%면 선생님들은 저한테 5만 원 주시고 45만 원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야 너 5만 원 너무 이상해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펀드 수익률, 펀드 수익률. 여러분들이 500만 원 투자를 하면은 1년 동안 펀드에다가 은행 가서 그렇게 하면은 1%의 운영 수수료 내게 돼 있어요. 그럼 그게 5만 원이에요. 근데 저는 동일 기간에 1년이 걸리지 않고 수익률 먼저 드려버리죠. 10% 낮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투자금이 많으면 많으신 분들은 10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운영을 하셔가지고 저한테는 50만 원 주시고 여러분들은 450만 원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누적이 된다고 해보세요. 꾸준하게 몇 년 동안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 수익률 이런 거 마음 안 졸이고 쌓아가실 수 있습니다. 괜히 이런 거 하셔가지고 건강 잃고 몸 잃고 하지 마시고 저한테 한번 가디언즈 멤버십 5만 원 밥 한번 샀다 치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좋은 종목으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별일이 없는 한 HLB 관련해서 이제 연달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